천안천향대 천안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태연손상 심층조사에 참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장암센터가 SNS를 활용한 환자들과의 비대면 소통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향 감염병 바이오뱅크를 새로 조성하고 21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병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종합병원으로 정부는 3년마다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1기부터 줄곧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연구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태연손상 심층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국가손상감시사업인 태연손상심층조사는 운수사고, 추락, 낙상 등의 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및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15년간 표본병원으로서 태연손상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대장암센터의 SNS를 활용한 환자들과의 비대면 소통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SNS 밴드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대장암팀이라는 모임방을 개설한 대장암센터는 대장암 수술 환자들의 회복과 암 극복을 돕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는 주당 평균 2건 이상의 환자 상담이 올라옵니다. 처방 확인이나 다양한 증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묻는 환자와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질문마다 센터 의료진의 빠르고 친절한 답변이 신속하게 달립니다. 백무준 대장암 센터장은 암 수술 후엔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간과 거리 제한 없는 비대면 온라인 쌍방향 소통은 암 환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순천향 감염병 바이오뱅크를 새로 조성하고 21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향 감염병 바이오뱅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 환자들의 혈액, 체액, 조직 등 검체를 수집 및 보관합니다. 기로육 책임 교수는 감염병 바이오뱅크는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앞으로 검체의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